완차의 적입니다. 한번에 100년도 된 전차. 앞에 보이는 빌딩들은 역사가 오래되고 또 이쪽은 해외 주재, 상사, 금융 쪽에 아시아 본사들이 많이 있는 곳입니다. 세계 4대 금융도시, 여러분 아시겠지만 홍콩은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긴 해도 그 위치는 무시하지 못하는 그런 입장에 있다고 저희 쪽에 일하시는 분을 통해서 들었습니다. 제가 오늘 같이 나오실 분이 없어가지고 혼자 지금 운전할 겸 비디오도 찍을 겸 저거 다 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 안녕하세요. 홍콩의 조윤태입니다. 제가 아주 짧은 시간에 홍콩의 야경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제 뒤편으로 보이는 저쪽 홍콩 아일랜드입니다. 제가 서 있는 쪽은 중국 대륙의 제일 끝자락으로 할 수 있는 칭사초이라고 하는 바로 그곳입니다. 그곳에 저 건너편 야경을 많이 감상하지요. 해마다 이곳에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는다. 특별히 이맘때면 더욱더 그러한데 원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. 여기가 좀 어렵고 들어와도 격리해야 되는 바로 그런 때입니다. 예, 여기 앞에 보이는 저 건물은 홍콩의 제일 높은 빌딩입니다. 118층인데 인터내셔널 커머셜 센터. 우리 한국계 상사도 이곳에 입주했습니다. 여러분 저기 앞에 보이는 옆으로 파란색이 되어 있는 불빛 있는 저 건물이 전람관입니다. 해마다 세계적인 각종 다양한 전시회가 열리는 바로 그런 곳이고요. 저 저기에서 전에 우리 홍콩이 중국으로 반환될 때 정말 패턴 총독이 반환식했던 바로 그곳입니다. 제 배를 타고 여기서 떠나는 그런 세레모니를 했죠. 눈시울을 적시면서 홍콩의 작별 인사를 보였던 바로 그곳입니다. 몽콕 쪽은 젊은이들 많이 모이는 곳입니다. 여기는 여러분들도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은 몽콕의 중국제 물건 많이 파는 그 골목이에요. 근데 지금 여기도 샵도 좀 비었네요. 홍콩은 기로했습니다.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중국과 외세의 그 세력 사이에서 홍콩이 어떻게 하면 잘 남을 수 있을지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들 고민들 많이 하고 있고요. 목이 많이 마르네요. 여기는 홍콩 전체를 내다볼 수 있는 산 정상 중에 한 곳인데 여기서는 그냥 피읍이라고 하죠. 조금 전에는 저쪽 바다 건너편에서 이쪽을 봤습니다. 조금 안개 같은 게 있네요. 저녁 안개. 여기에 많은 한국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하는 곳인데 좀 관광객들 도와주지 못하니까요. 바로 앞에 보이는 여기가 IFC 88층이고 유명한 금융기관들이 여기 다 들어와 있습니다. 여기 보이는 홍콩의 이전에 상징 같았던 건물 뱅크 오브 차이나 그 옆이
천콩그룹 리카싱이 그 대표로 있죠. 홍콩이 제일 부자인 사람이죠. 그래도 홍콩은 참 특별한 도시입니다. 제가 살아본 지 한 20년 넘게 여기서 있으면서 홍콩이 그 세계 곳곳에 접근하기 참 좋아요. 프랑크푸르트 그렇듯이요. 그리고 여러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숫자적으로는 그게 많지 않아도 여기 살고 있잖아요. 그래서 복음의 허브와 같은 그런 도시다 생각이 들고, 또 이전에 중국의 문이 닫혔을 때 홍콩이 중국의 복음의 창구 역할을 잘했습니다. 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잘 알지 못하겠어요. 알지 못하지만은 만약에 홍콩하고 중국하고 왕래가 더 많아지면 오히려 또 더 새로운 기회도 주어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. 영국 사람들이 낙담하지 않고 홍콩 교계가 이럴 때 더 하나가 되어 사람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, 여기는 한인교회들, 국제교회들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. 여러분 그 프랑크푸르트에 갔을 때 저희 대접을 잘 받았습니다. 실크로드 포럼 그때 잘 여러분을 호스트해 주셔가지고 너무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. 좋은 선물도 저희 받기도 하고 맛있는 거 많이 먹었습니다. 여러분 홍콩에 오시면 맛있는 대접할게요. 꼭 오십시오. 이창균 목사님 오실 때 꼭 테니스 라켓 가지고 오십시오. 제가 여기에서 한번 복수전 한번 하겠습니다. 할렐루야. 我带着异象向前走，要看到宣教的中国。